뜯을 때 썼어. 그냥 재승이가 이따 같이 가자. 좋아요, 좋아요. 형 먹으러. 너 정전이 집에? 어, 내가 사주. 너가 사주게? 응. 씨발 소주 한 잔 같이 줘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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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회사 어제 대기랑 한번 놀았으니까 네. 오늘은 또 제가 친해지고 싶은 희한 씨랑 또. 근데 같이 좋아. 가고 싶었는데 이제 재승이 고양이 알러지 있어. 저 고양이 알러지 있어. 아 집에 간다고요? 재승 근데 제가 재현님이랑 집에 단둘이 있는데 질투 안 나요? 질투가 없는 남자라 사실 저는. 그게 아니라 나라서 그런 거지. 아니 나는 생물학적으로 희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왜요? 종이 다르잖아. 아 빨리 회사 준다면서요. 알았어 알았어. 다시 네. 어제 저 집 개판이 좀 희한 데려가서 좀 치우게 하고 내 쫓아오는 거 좋다 좋다 치우게? 너 왜 이렇게 신났어? 회사 주니까요 재현님 해줄게 해줄게 숙성회로? 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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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회 여기서 시키고 가자 아니 가서 시키자 아니 사가자 아니면 어디서 가게? 시키고 갑시다 왜 늦어요? 먼저 와버린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면 가서 먹으면 되지. 뭐가 먼지다. 가자 가. 가자 가자 가자. 바이바이. 야 동기야 동기야. 어 희연이 오늘 기분 좋은 날이네. 네 기분 좋아요. 기분 좋으면 이제 춤을 한번 표현해봐. 희연. 네? 아 맞다. 왜요? 아 근데 먹으려면 집을 좀 치워야 되긴 해. 왜요? 얼마나 더러운데요? 어 아니 별로 안 더러. 그 어제 대기가 왔다 갔는데. 네. 정리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. 재지야, 어? 그 회 먹으려면 다 치우고 먹어야 돼가지고 그 안에서 보면 지금 그 가관이어가지고 이거 다 치워야 된다고요? 어 아 어제 아 이것도 치워야 돼요? 어제 다 치워야 돼 아 개우마지 아니 불쌍한 제재 여기서 살았거든. 그 이러려고 그 내가 회사 준 거긴 해가지고 아, 제의가 없어갖고 내가 이거 집안일 아 진짜 어이없다 근데 좀 빡세가지고 왠지 돈도 없는 사람이 회사 준다 했다 이거 다 치워야 된다고요? 사실 난 너랑 오늘 회를 먹어야 될 것 없었거든. 아 아니 근데 이게 어제 깽판 치고 와가지고 집이 지금 개판이라 그거 대신 저한테 치우게 시키려고 그러는데요? 참고로 이재승이랑 다 알고 있었어 와 내가 그래. 너랑 우리 집에서 술을 왜 먹어? 넌 왜 왔냐 근데? 아니 회사 준다고 처음에 재승도 온다 했으니까 온 거죠 디니 일은 디니래 아니 재윤님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짜증나 내가 음식 버리고 올게 아, 갔다 안 오는 거 아니죠? 아이 배달 위치 바꾸고 혹시 오기 전에 밑에서 다 먹는 거 아니죠? 근데 혹시 만약에 네. 배달 취소했다면 못 받았어? 그거 진짜 인성 쓰레기 만약에 만약에 저는 재현님이랑 말 안 할 거예요. 아 아니 아니 만약에 아 그냥 지금 집에 갈게. 아니야. 아, 왜? 짜잔 다 치웠다. 공짜 회 나갑니다요. 와 개 맛있겠는데?
한잔했어? 아니요, 아직 안 먹었어. 한잔해요, 먹자. 됐다, 먼저. 아니, 이게 첫 잔은 원래 같이 잔았는데? 알았어. 달다. 개맛있는데? 그래. 아 진짜로? 어떡하지? 개맛있는데? 제가 옛날에는 진짜 먹을 거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잘 먹어. 인베지 되겠다 이제.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. 너 70kg 찌우고 나랑 남매 뷰어 가자. 별로 돌아가자 우리 별로. 아 싫어. 우리 약간 지금 컨텐츠가 재열이는 토크를 하고 싶어서가 됐어. 어제? 어제 뭔 얘기 했어? 어제도 토크, 진지 토크하고 갑자기 놀다가. 오늘도 해요? 어, 오늘도 한번 해볼까? 슬? 왜요? 혜연이는 꿈이 뭐야? 저 꿈이 없어요. 왜? 그냥 하고 싶은 게 없어요.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잖아. 아니 뭔가 그런 거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? 그런 거 아직 못 찾았어? 네. 뭔가 전 요즘에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약간 선명하지 않은 느낌이랄까?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느낌이야? 네. 그리고 약간 뭔가 갈피를 못 잡겠는 느낌? 내가 살고 싶은 뭔가 내 이상은 뭔가 그런 되게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목표를 갖고 달리는. 뭐 하나에 달려가는 사람인데 뭘 하나 막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, 여러 가지. 근데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게 기동님처럼 살고 싶어요. 근데 난 사실 재현님이야. 뭘 하나 막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아, 딱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다. 제가 사실은 그 재현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 때 친구 불러서 놀았었거든요, 여기서. 영상 못 봤는데? 영상엔 안 넣었어. 좀 내가 희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본연의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따질 때 어린 시절의 나를 상상해. 그게 진짜 약간 순수한 나거든? 내가 뭘 좋아했었지? 어릴 때 나를 상상해보면 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어. 근데 저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아 이렇게 말하면 나를 왜 계속 온 사람이 생각하는데 왜 기억이 안 나?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첫 기억에 얘기해 첫 기억이 중학교 때거든요? 아 나 무슨 얘기 안 했네. 아니 아 알았어. 아, 잘래. 아니 진짜 사람이 왜 그래요? 아 그래 카메라 가져갔다가 내일 회사로 가져와. 진짜야 보네 아빠 왜 그래? 응? 진짜 어이없네. 이씨. 아, 잘려. 왜요? 잠깐만. 더 갈 거야. 왜요? 아! 아 그거지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